보수 세력까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남북한의 이런 위기를 부른 가장 바탕이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 사람들은 체제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중국 부탁도 안 듣습니다. 아무 부탁도 안 들어요. 이 딱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북한 정권이 저래 버티고 있는 것은 북한 정권의 지도부가 아주 나쁜 놈들이고 처죽일 놈들이지만은 딱 하나, 자기 체제의 생존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고 있어요. 자주 국방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자주 국방을 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에서 자주 국방을 하는 나라는 아무리 나라가 작아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베니스 같은 나라, 이스라엘 같은 나라, 우리 역사에서 신라 같은 나라죠. 이 자주 국방을 하는 나라. 또 북한군은 6.25 때 사후 본 경험이 있어요. 1대1로 했으면 우리가 부산까지 내려가서 이겼을 텐데 미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한국군과 1대1로 싸우면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교환미군, 한미동맹만 끊어지면 1대1 전투에서는 이긴다. 더구나 종북 세력이 남한에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 확신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대봐야 알지만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아는데 현재는 그자들이 그런 확신에 차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다. 남한이 잘 산다는 것은 모르는 북한 지도부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제는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사는 것을 모르는 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제는. 그러나 전쟁을 하면은 우리가 이긴다는 것을 믿지 않는 북한 사람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남한은 스스로 핵을 안 가지려고 해왔다. 20년 동안. 또 이렇게 묻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은 경제가 좀 위험하게 되고 무역이 여러 가지 장애를 받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핵무장, 자위적 핵무장은 안 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핵 문제는 지금부터 이제 우리 국민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핵 문제는